아이고, 제가 지금 방금 내려왔는데요. 놀랬습니다. 제가 올줄 알고 미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, 심지어는 경찰청, 부산시경 경찰청 정보과 직원들도 지금 막저 만나려고 그래. 지금 정보과 직원들하고도 지금 앉아가지고 약한 30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뭐 일일이 다 설명은 제가 다못 드리고요. 하여튼 염려 반, 걱정 반, 또 저를 또 생각해줘가고 하는 말 반, 이렇게 해서 또 상황이 어떻게까지 지금 저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답니다. 지금 부산시 전, 그 경찰 전체에서. 그러니까 뭐 걱정하는 마음 반, 예, 또 응원하는, 응원도 할 마, 응원도 뭐 응원도 합니다. 예, 말씀은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응원도 하는데 걱정스럽다. 지금 부산시 전체에서, 경찰 조직에서 지금 주시를 하고 있다. 그러니 혹시 불의의 피해라 그럽니까? 하여튼 너무 오바해서 안 받아도 될 그런 피해들, 어떤 법적인 제재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. 네, 저를 염려해갖고 하시는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. 뭐 어쩌겠습니까? 제가 또 조심할 거는 조심해야죠. 이렇게, 제가 이렇게 아주 유명 인사가 좀 되는 것 같아가지고, 한편으로는 기분도 좋고요. 또 한편으로는 이거 혼자, 저 무덤, 내가, 내 무덤 내가 파는 거 아닌가. 그런 생각도 사실은 살짝 듭니다, 지금. 일단은 컨셉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조금 뭔가 하도 변화를 좀 줘야 될것 같아요. 변화를 줘야 되고,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안 하던 짓거리도 하면 안 되니까, 하던 거를 지켜가면서 최대한의 그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저도 또 듣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. 또 좋은 취지로 하는 건, 야, 그분도 경찰도 그러시대. 이건 좋은 취지는 맞다. 그런 공무원들, 뭐꼭 그런, 저 뭐야, 구호연 아니래도 어느 공무원이든 잘못된 건들은 국민들한테 까발시해야 된다. 그거는 자기도 인정한다. 그래서 이제 방법에서 조금 많이 거칠어지고, 그것도 자꾸만 누적이 되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제재를 뭐 작든 크든 훈방이 되든 어쨌든 간에 그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.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아주 어마무시한 일이 방금 일어나고 왔었어요. 계단 올라가자 말자 막 바로 그냥 막 어우, 네, 놀랬습니다. 저를, 저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. 네, 진짜 놀랬습니다. 자, 이제 다시 저는 오늘 또 구독 운동장, 반대, 그거 대신동입니까? 대신동까지도 가야 됩니다. 자,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. 바이바이. 사랑합니다, 여러분들. 길을 살리자, 마음을 열자, 혼을 키우자. 얍, 바이바이. 감사합니다.